만나면 좋은 친구 MBC.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되잖아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가 뜨거워지고 해양 생태계가 점점 황폐화한다는 소식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내일은 열 번째를 맞는 바다 식목일인데요. 땅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주 바다가 오랫동안 풍요롭고 내내 푸르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 텐데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강풍이 불기도 할 테니까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산간 이상에서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죠.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견들과 나들이 하기에 정말 딱인 날씨잖아요.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멍멍파크 페스티벌 현장 함께 가볼까요? 아, 날씨 좋다. 내 이름은 박재롱. 올해 3살이다. 우리 누나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 늘 바쁘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심심해. 놀고 싶은데 누나는 이런 내 맘 알까? 재롱아, 손 좀 잡자. 콜! 화창한 4월 승천보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멍멍파크 페스티벌인데요. 추억 만들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달리기 좋아하는 강아지 여기 모여라! 택배입니다. 재롱아, 택배 왔다. 너 택배 왔어. 안녕하십니까. 아주 반가운 택배가 도착을 해서 제가 아주 급히 셀프캠을 켜봤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승촌보에서 멍멍파크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보내온 물품이 도착을 했어요. 뭐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얼른 언박싱 해볼게요. 먼저 안내서. 야, 그리고 강아지와 견주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마라톤의 상징인 대번호표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거 붙이고 뛰면 얼마나 귀여울까? 재롱아, 너 좋겠다. 그리고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뿌띠 스카프. 그리고 강아지를 위한 간식. 강아지를 위한 사료. 강아지를 지켜주는 배변 보트. 와, 강아지 영양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멍멍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일단은 먼저 눈을 뜬다.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OOTD는 필수. 날씨 좋고 바람 좋은 날 멍멍파크 페스티벌이라니.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온, 와, 아이고 아이고, 벌써부터 난리 났어. 자, 우리 강아지도 정말 많이 기다려온 축제인데요. 이야, 정말 오늘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을 마라톤 대회 준비부터 해볼까요? 뛸 준비 됐나? 번호표는 리드줄과 반려인의 몸에 붙여줍니다. 저와 재롱이만큼 신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회성을 좀 길러볼까 하고 친구들이 많으면 짖는 것도 들어가고 해서 왔고요. 많이 산책도 시켜주려고 하는데 좀 이런 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왔어요. 소리 화이팅! 재롱아, 이모 화이팅! 출발선 가기도 전부터 우리 선수 활발한 거 보이시니까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경쟁자 참 대표입니다. 야야야! 울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나 박재롱, 견생 3년. 나보다 빠른 강아지는 세상에 없지. 걷는 날보다 뛰는 날이 더 많았던 재롱이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 비행기도 따라잡을 만큼의 속력을 가졌다고요.
지금까지 달린 시간은 오늘을 위한 도움닫기라 할 수 있죠. 영상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마라톤 코스. 저는 가볍게 3km를 신청했습니다. 재롱, 뛸 준비 됐나? 멍멍파크 파이팅!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재롱이. 5km로 신청할 걸 그랬나? 시작부터 선두로 달리더라고요. 이번 마라톤은 기록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과 반려인의 컨디션에 맞춰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뛰었다가 걸었다가 물도 마시고 나니 어느새 미션지 도착. 첫 번째 미션은 장기자랑인데요. 손, 하이파이브, 기다려 등의 미션을 성공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지금 한 조금 뛰고 났더니 1단계 미션 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아지들의 장기자랑을 보여주면은 성공하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재롱이 이름만 재롱이지 재롱 없어서 재롱이거든요. 재롱 없는 게 재롱입니다. 재롱아,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고민해보자. 하이파이브에 뽀뽀까지. 기다렸단 듯 다양한 장기를 뽐내는 강아지들. 재롱아, 잘할 수 있지? 재롱아? 재롱아! 자, 손! 재롱아, 손! 재롱아, 손! 손! 재롱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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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손! 재롱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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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롱아, 메롱! 혓바닥 놓지 마! 혓바닥 놓지 마! 혓바닥 안 왔어! 혓바닥 놓지 마! 기다려! 재롱아, 기다려! 오, 다섯 발짝 뒤로 갔다가 재롱아, 기다려! 기다려! 재롱아, 기다려! 재롱아! 들어! 된 건가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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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 게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공했으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열심히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 박재롱 군께서 지금 한 800m 달려오니 조금 지치셨는지 그늘 아래에서 쉬다 가시겠답니다. 어때? 지금까지 뛰어보니까? 기분이 좋다게! 오, 엄청 좋구나. 800m를 지나자 조금씩 지쳐가는 강아지들. 날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벌써 완주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아까 미션 1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앞에 가는 친구님, 와, 몇 킬로 뛰세요? 3킬로요. 3킬로? 네. 이 친구한테는 3킬로가 완전 껌일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더 죽을라 그래요. 와, 아 근데 힘이 엄청 좋아 보이네. 저랑 이 끈 굵기 차이부터가. 어, 아 평소에 좀 잘 뛰세요? 엄청 잘 뛰어요. 엄청 잘 뛰어요? 네. 아, 너무 행복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좀 더 참여할 것 같아요. 야, 자 아직까지 반환점이 남아 있는 아리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리 화이팅. 아리 화이팅. 가자. 아리 안녕. 화이팅. 멍멍파크 페스티벌의 두 번째 미션은 짐볼 위에서 5초 버티기. 아까 인사한 아리는 짐볼보다 커서 앞발로 5초를 버티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재롱이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이건 잘할 것 같아요. 2, 3, 4, 오! 으아! 와, 딱 5초 버티는 이 능력! 뛰어! 어려운 미션은 저와 함께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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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드디어 반환점을 돌고 남은 코스까지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재롱! 박재롱 3km! 완주 성공!
열심히 뛰어서 알 하나가 튀어나갔어요. 완주를 성공한 강아지들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4km 완주 성공했습니다. 완주 메달과 함께 사진도 남겨봅니다. 찍은 사진은 나중에 액자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저도 재롱이도 잘 나왔죠? 축제의 묘미는 또 플리마켓 아니겠습니까? 옷부터 머리띠, 간식 등 물건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어디 쇼핑 좀 해볼까? 여기 부스 인기 엄청 좋아요. 있는 거 다 가지고 오셨나 봐. 맞아요. 저도 구경 좀 해봐야겠어요. 어제도 네. 함께 했었잖아요.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제 플리마켓 오늘 처음 나온 거거든요. 어제 처음 나왔는데 그거로 이제 수익창출도 많이 한 것 같고. 변신어 컬러 좀 맞춰주세요. 아니 이 친구가 하얀 친구라서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표정이 워낙 뚱한 게 이게 상징적이어서 조금 옷만 입어도 밝아 보이는 거. 짱구. 아, 짱구. 그럼 또 입어보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머! 어떤가요? 뚱한 표정이 조금 보완되고 밝아 보이나요? 핑크핑크? 아, 친구야, 어때? 마음에 들어? 재롱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누나가 사줄게. 영 표정을 알 수가 없어. 어때요? 어! 여름 아주. 오, 굉장히 지금 라임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수영 좀 잘할 것 같나요? 참고로 이 친구 대형도 못 쳐요. 오, 아 이런 나시 이런 게 좋은데 시원한 거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 엄청 잘 나가요. 그렇죠. 오, 이거 엄청 대박 사품이에요? 네, 어제 이거 세 마리가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재롱아, 또 여름 휴가를 대비해서 여기에서 꽃가옷 한번 준비해보자.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잘 어울린대요? 어머, 어머, 완전 잘 어울려요. 재롱아, 찰떡이다. 어때? 마음에 들어? 와, 예뻐졌다. 예뻐졌다. 예쁜 옷을 입고 즐기는 또 다른 행사는 강아지들을 위한 멍멍 클래식. 청각이 예민한 강아지들에게는 차분한 클래식이 좋다고 하는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함께라서 더욱 즐거웠던 멍멍파크 페스티벌. 재롱이에게도 좋은 기억이 됐겠죠?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못 가져, 꽃이가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 내려줘. 네 침대에 네 품에. 함께 답사를 떠나볼 첫 번째 동네는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위치한 수도산. 충원탑과 덕수공원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 배경, 추억들을 알고 나면 아마도 이 동네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 동네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알려줄 특급 도우미를 모셔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배경과 추억과 역사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참 배우고 느끼게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알게 되면 네. 또 정말 그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막 알리고 싶잖아요. 자기가 알고 맞아요. 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건 곧 나를 좀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어느 지역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곳은 어디죠? 행정구역으로는 우리가 덕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수도산에 와 있습니다. 포항 도심에 워낙에 가까운 산이다 보니까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피곤함을 여기 와서 산책을 하면은 말끔히 씻어지는 곳. 이곳 덕수동 수도사는 사실 포항 시민들이 걸어서 와서 걸어서
등산하고 또 걸어서 집에 돌아가시는 이게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6월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6월 달에는 중원탑이 있어서 호국 영령들의 어떤 넋을 기리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되고 있죠. 그래요. 포항시 북구 덕수동 그중에서도 수도산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수도산 답사에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볼까요? 첫째, 수도산은 포항의 명물 철길숲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둘째, 129명의 애국 충혼을 달래는 미령비가 있다. 셋째, 조선 단종의 충신 모갈거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순절비가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모갈거사 순절비에 담긴 역사 속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볼까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곳 수도산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산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나무들도 보이고요.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당한 그늘도 참 싱그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런데 맞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비석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수도산 이름의 내력이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그냥 수도산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 서쪽에 있다 해서 서산이라고도 서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는 그 흰백자 써서 백산이라고도 했답니다. 백산. 모갈산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모갈산이라는 이유는 네. 조선 세조 때입니다. 조선 세조가 이제 왕이 찬탈 때 그게 한가하는 의미에서 모갈거사라는 분이 이곳에서 순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갈거사의 이름을 따서 모갈산이라고 꽤 오랫동안 이 산이 불려왔습니다. 이야, 수도산에는 근현대사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까지도 함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전설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순절비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모갈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 자료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몰랐던 역사적 재미거리를 하나 끄집어낸 듯한 느낌이에요. 어우, 재밌네요. 수도산을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눈에 띄는 독특한 건축물. 바로 1926년에 만들어진 저수조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가슴 아픈 역사의 상징인 동시에 포항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수도산 저수조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눈이 굉장히 여러 곳에 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 곳에 딱 머물렀어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계단으로도 이 네. 계단으로 올라가서 딱 만나지는 이 건물 이런 구조물은 사실 지금 현대에서는 좀 보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1926년에 만들어진 저수조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네. 저수조는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해두는 탱크, 그 욕조할 때 그 조자니까요. 네. 그 말은 이곳에서는 물을 가둬두었다라는 건데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수도산이 산이 이름 지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7k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네. 거기가 수원지가 되어서 네.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다 와서 여기다가 물을 이 저수, 그러니까 저장한 후에 네. 가장 가까운 포항 도심에다가 물을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곳은 배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공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원이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상수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산이 수도산이 된 거고요. 네. 그때의 흔적은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다행히 뒤에 저수조 건물 하나는 있어서 네. 그때의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100여 년 전의 건물이 지금 포항 도심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00여 전이면은 1920년? 그렇죠. 20년대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군요.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24년부터 공사를 해서 네. 저 건물은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육각형 건물에 또 지붕이 돔 형태의 네. 지붕으로 있는 것이 지금에는 좀 보기가 어려운 옛날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00여 년 된 포항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그렇습니다. 예, 수도산의 역사가 아니라 포항 역사의 한 획이 이곳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수도산 정상을 오르다 보면 봄의 마지막 춤과 같은 화려한 겹벚꽃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우와, 이내 탁 트인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포항시의 풍광을 360도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전망대죠.
물기는 하지만 봄바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맞는 것보다 시원한 건 바로 뒤쪽, 옆쪽으로 보이는 포항 시내의 전경이에요. 이게 이제 수도산의 매력인데요. 네. 포항 도심에서 불과 얼마 올라오지 않으니까 포항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네요. 특히 포항은 이 도심뿐만 아니라 조금만 보면 영일만 바다 건너 호미 반도까지. 그래요. 정말 어떤 포항의 정체성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 수도산, 우리 수도산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 분들, 동네 분들은 이 산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포항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곳이다. 높지 않아서 그렇게 험악하지도 않지만 또 올라오면은 높은 산 올라온 건 이상의 호연지기도 느낄 수 있고 네. 도심에서 지쳤을 때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산이 있다는 거 포항만의 매력이죠. 맞아요. 포항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역사도 있고요. 산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중간중간 포항 전역을 볼 수 있는 뷰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항을 찾으시거나 포항분들은 이곳 수도산의 매력 올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동네가 어떨지 기대해 볼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도산 답사 어떠셨나요?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지수가 저절로 높아지는 시간. 알뜰살뜰 살펴보고 하나 둘 더 알아가는 우리 동네 답사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원두 중에서 우리가 마시는 건 0.2%에 불과하는 액기스고요. 그 나머지들은 커피 찌꺼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커피 찌꺼기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연료로 거듭난 커피박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어느 화창한 오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는데요. 고기 굽고 있습니다.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커피박을 연료로 만든 펠릿으로 고기 굽고 있어요. 환경오염의 숨은 주범이라 여겨지던 커피박은 어떻게 차세대 친환경 연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물단지 커피박의 위대한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중요한 물건인 듯 커다란 자루들을 열심히 옮기는 한 남성. 자루 속을 보니 커피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혹시 비료로 쓰실 건가요? 비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내가 커피박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두는 연간 20만 톤 수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평균 400잔에 달할 만큼 한국인에게 커피는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는 커피박인데요. 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버려지는 게 현실이죠. 오늘의 주인공 남순덕 씨는 버려지는 커피박에서 특별한 가능성을 보았다는데요. 제가 유약 전공자인데요. 처음에 낙엽 유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연대잎 유약 만들다가 커피박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커피박을 이제 거두고 또 태우는 과정에 뭐 이슬비 맞아도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유약 대신에 아 이거는 연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연탄을 만들고 펠릿도 만들고 지금은 커피 잔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커피박 연탄.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현재의 펠릿 형태가 되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커피박 연료 펠릿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수거된 커피박을 마대에 담아 자연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바싹 마른 커피박에 커피 채프를 더해주는데요. 불이 잘 붙지 않는 커피박의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완성된 혼합물을 골고루 섞어주고
압착시켜 모양을 만들어주면 커피박 펠릿 완성. 방금 나온 펠릿입니다. 저는 너무 애기 같아요. 펠릿의 질을 좌우하는 건 함수율. 순덕 씨는 이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지금도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건조기가 이렇게 탔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압축률을 높이고 또 함수율을 줄인 새로운 제품인데 그거를 정말 희망차게 넣었는데 50도에 4시간을 예약을 하고 갔거든요. 퇴근을 했는데 이게 8시간 동안 자체 발열이 된 거예요. 정말로 천만다행인 게 이제 전기까지 연결이 안 돼서 진압이 됐는데 저는 이 화재 안에서 또 새롭게 발견한 게 유기물로서 이만한 연료가 없다. 커피박은 연료화가 답이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무연탄보다 많은 열을 내는 커피박 펠릿. 식재료답게 유해 성분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만 약 10년. 그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박으로 연료를 쓴다라는 개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기해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하고 이러면 어디서든 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고 제가 커피박 연탄 만들고 한때 좀 이슈를 타서 너무 많은 곳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제가 정작 기회가 왔을 땐 안 되더라고요. 예, 펠릿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커피박은 폐기물로 취급돼 허가 없이는 재활용과 판매가 불가능했는데요. 최근 제도가 개선돼 순덕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최고 최고. 폐기물법에 막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걸 발명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10년 걸렸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고 기업체를 만들어 놓고 좀 희망이 없었는데 지난 3월 15일 날 환경부에서 적극 행정 제도로 이번에 순환 자원으로 인정이 됐고 커피박 펠릿 연료도 인정 허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세상에 빛을 본 커피박 펠릿. 그 화력을 제대로 느껴보고자 영천의 한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집어 야무지게 한 쌈 입에 넣으니 이게 바로 행복이죠. 삼겹살이 훈제 바비큐 같아요. 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없어요. 커피 맛도 살짝 도는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느긋하게 즐겨보는 커피박 불먹. 분위기까지도 완벽한 오늘의 캠핑입니다. 버려야 될 부산물들을 새로 재활용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산림이나 모든 게 더 좋아질 것 같네요, 그죠? 저는 다른 그 어떤 불꽃보다도 저 불꽃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대. 오늘 주변에서 제2, 제3의 커피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꼴찌하면 낙조가 유명한 거 아시죠? 이 낙조만큼이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 무언가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빠밤! 힌트입니다. 봉글봉글 사랑스러운 꽃망울이 일제히 환영 인사를 건네는 곳 태안세계의 튤립 꽃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봄의 기운을 마음껏 충전해보고요. 제철 맞은 암꽃게의 맛에 흠뻑 빠져봅니다. 꽃과 개가 손짓하는 태안으로 꽃게 여행 출발!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갈매기가 선짓하는 꽃지의 해수욕장. 이곳은 지금 총 천연세계의 다채로운 빛깔로 물들고 있는데요. 봄꽃축제의 대명사 태안세계 튤립 꽃박람회가 화려하게 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면적 5배 공간에 이름도 모양도 특이한 100가지 튤립 100만 송이가 꽃의 변을 아름답게 뒤덮고 있는데요. 저마다 화사한 튤립 앞에서 행복한 추억을 담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 봄을 향기롭고 찬란하게 물들여주는 튤립과의 한때를 사진에 담아보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치게 되는데요.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사실 저희도 이 꽃이 조금 늦게 펴가지고 마음을 좀 졸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타이밍 딱 맞춰왔네요. 아주 좋은 시기에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꽃들 제 눈에 다 담아갈 거예요. 여기는 일부에 불과해요. 더 제가 있어요? 오늘 좋은 곳으로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가야죠. 가요. 가요. 네, 가요. 가요. 꽃으로 뒤덮인 중세성을 지나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꽃박람회의 3대 명소 중 한 곳인 메인광장의 풍경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네. 이건 딱 보니까 카펫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법을 부릴 거예요. 무슨 마법이요? 일주일 뒤에는 꽃이 다른 색으로 또 싹 바뀌어요. 어? 무슨 페인트 칠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꽃이 다 폈지만은 뒤에 또 나중에 피는 꽃들이 네. 또 새롭게 또 올라와요. 어, 그게 가능해요? 새로 안 심고? 저희가 그게 특허입니다. 튤립은 개화 기간이 보름 정도 되는데 다중 식재 방법을 통해 축제 기간인 한 달 내내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까지 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농민들이 손수 심고 가꾼 꽃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예쁘다! 통차 전망대에 오르면 아주 특별한 공작새 두 마리가 보입니다. 활짝 펼친 날개 위를 수많은 꽃들이 장식하고 있는데요.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공간입니다. 활짝 피고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가족들이랑 같이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꽃밭에서 뛰노는 듯한 초대형 강아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색색의 펜치꽃으로 뒤덮인 강아지들을 두고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겠죠. 마음까지 꽃으로 물드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꽃들을 구경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뭐 기분 좋으셨다니까 저도 좋고요. 태안에 오셔서 이제 바닷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박람회 구경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태안의 꽃게 맛집인데요. 꽃게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태안에 왔는데 이 꽃게 요리를 안 먹고 가면 숙제 안 하고 책 덮은 느낌? 그런데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셨는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국지는 조금 더 우러난 다음에 꽃게가 우러난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간장게장부터 드시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준비운동 이렇게 딱 처음에 좀 걷고 제대로 먹어봐야죠. 알이 많고 살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봄철 꽃게로 담근 간장게장. 빛깔부터 식욕을 자극하죠. 오, 아이고 살이 막 꽉 찼네 진짜. 새하얀 밥 위에 알과 살을 두둑히 올리고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진짜 최상의 맛. 그냥 먹으면 그냥 천국 가는 맛. 재료 자체가 신선하기 때문에 이게 비리거나 이렇지 않은데 조금 약간 이제 신선하지 않은 거를 사용했을 때는 네. 비린 맛도 나고 잡내도 나니까 재료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긁어주셨어. 게다치는 사랑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밥 푸짐하게 살살살살. 간장게장의 활용점정 게딱지 비빔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양보 못해. 이어서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양념게장도 맛볼 텐데요. 이 통통한 살점과 양념 맛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양념게장 맛은 또 어때요? 게살의 단맛과 매콤함과 잘 어우러져서
꽃게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고로 게장은 손으로 들고 먹어야 제맛이죠. 아니 계속 나와요. 무한리필인데 살이? 살이 통통해서 그래요. 이게. 저 원래 매운 거 뭐 잘 못 먹는 사람인데도 적당히 매우니까. 네. 안 닦을 건데요? 그럼 다 여기 손으로 쭉쭉 빨아야지. 이 양념이 아까우니까. 다음은 충남의 향토 음식 개국수입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고춧가루. 두둑한 꽃게와 겉절이 김치가 어우러진 개국지, 국물부터 맛을 볼까요? 와, 시원해요. 시원하다 말다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이게 달큰한 맛이 올라오죠? 아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끓이는지. 개국지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신선한 꽃게를 손질해 올리고 개국지용 겉절이를 따로 만들어 한 번 끓인 후 육수로 사용합니다. 생배추로 겉절이로 하면은 단맛이 나잖아요. 배추 특유의 그거하고 꽃게하고 이제 마지막에 올리는 들깨가루 맛이 어우러지니까 맛이 시원한 맛이 나요. 이게 감칠맛이 강한데다 개운한 국물 맛에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니까 막 겉절이가 얄들얄들하네요. 그렇죠. 계속 끓으니까 부드럽게. 우와, 여기 살 봐요, 살. 엄청 많이. 개국지 안에 들어있는 통통한 꽃게 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참 맛있게 드시네. 그러니까. 개국지를 먹으면 눈이 커진다니까요. 오늘 태안에 와서 예쁜 꽃들도 보고 이렇게 맛있는 꽃게 요리까지 먹으니까 마음에 꽃이 폈죠? 어떻게 알았슈? 그러니까 태안으로 많이 놀러와요. 어여들 와요. 형형색색의 백만송이 튤립이 꽃물결을 이루는 태안 세계튤립 꽃박람회. 진한 꽃향기에 마음이 설레고 총천연색의 화사한 빛깔에 눈이 즐거워집니다. 꽃구경 사이 봄바다의 봄을 꽃게 요리도 함께한다면 몸과 마음에 새 봄의 꽃이 활짝 피어날 텐데요. 꽃도 보고 게도 먹고 태안 꽃게 여행 어떠신가요? 꽃향기 가득한 봄. 꽃향기. 역시 봄에는 꽃을 보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꽃향기, 꽃향기. 근데 이건 무슨 냄새죠? 마늘 냄새인 것 같은데요? 봄꽃보다 더 진한 향기로 코끝을 유혹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산마늘. 맛있게 맛있게 해서 드시면은 진짜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산마늘입니다.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맛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제철이라는 산마늘을 찾아 인제로 가봅니다. 드넓게 펼쳐진 소양호. 소양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인제군 남면 관대리입니다. 꽃 소식과 함께 봄을 알리는 제철 보약이 자라고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 싱그러운 봄나물, 바로 산마늘입니다. 특히 인제에서 나는 산마늘은 인기가 더 좋다는데요. 아, 인제 기후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향이 더 짙고 주로 산에서 좀 재배를 하시는데 산에서 재배하는 게 토지에서 재배하시는 것보다 그 품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상당히 좀 더 잘 받고 있습니다. 인제를 대표하는 봄나물이라고 하니 직접 맛을 봐야겠죠. 생으로도 한번 뜯어서 먹어봐도 되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뜯는 건 어떻게 뜯으면 될까요? 두 개에서 하나. 아, 두 작은 개에서 걸로. 하나. 네. 아, 큰 잎이 많으면 작은 걸로 따고 거기 작은 게 있으면 거기서 큰 걸로 골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너무 크면 안 되고, 네. 작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 하시니까 은근히 따는 게 쉽지 않네요. 쌈 싸먹을 때는 큰 잎이 좋지 않나요? 근데 좀 뻣뻣하지? 아, 뻣뻣해서. 이렇게 센 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아, 농약도 안 친 명이나물이라 하시니까 제가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 명이나물, 장아찌가 아니라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맛이.
진짜 마늘 맛도 나고요. 야, 그래서 산나물이라 하는가 봐요. 맨손으로 한번 따봐도 괜찮은 건가요? 맨손으로 따면 손이 매워요. 아, 손이 맵구나. 또 맛이 매운 것처럼 손도 매운 것 같은데. 마늘하고 똑같아. 아, 마늘하고 똑같다. 아, 네, 장갑이 필요한 줄 몰랐는데. 장갑도 받았겠다. 제가 여기 있는 산마늘 다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제 포부. 파이팅! 인제의 청정기운을 먹고자 하는 산마늘. 향긋한 산마늘 맛에 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진 리포터, 기운이 불끈 솟아오르나 봐요. 일일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수확하다 보면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시원하기 별세도 없는데요. 자자 어머님들, 허리 좀 펴고 쉬었다 하세요. 돌리고 돌리고 쭉쭉. 길쭉길쭉 윤기가 나는 인제의 산마늘. 무농약 무공해. 친환경 농법으로 인제의 명품이 됐습니다. 산마늘밭 사이사이에 키가 큰 소나무들이 가득합니다. 깊은 산속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산마늘. 소나무가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 덕분에 무럭무럭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으신 점 없으세요? 그늘막이 되니까 좋고, 이게 햇볕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다 보면 굉장히 뻣뻣해져요. 근데 소나무가 가려주니까 이게 좀 야들야들한 그늘을 이제 만들어주니까 야들야들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또 야들야들해지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있으니까 깊은 산속에 온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와, 정말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마늘도 많이 따봤겠다. 저는 저기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수확한 산마늘이 모이는 곳은 인제 사계절 유통센터.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들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 인제는 곳곳마다 산나물이 가득. 아침에 수확한 산마늘을 들고 이곳으로 모입니다. 찾는 곳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이곳에서 출하되는 산나물만 해도 하루 평균 500상자나 됩니다. 제주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요. 전국에 다 들어옵니다. 여기가 해발이 여기가 700이에요. 700꼬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나물들이 여기 거는 700꼬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진하죠. 진하고 나물이 달아요. 산마늘과 찰떡 궁합은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 삼겹살과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의 맛을 자랑하죠. 지글지글 잘 구워진 삼겹살과 산마늘의 조화. 마늘을 넣어서 먹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안 넣어도요. 마늘 냄새가 나서 안 넣어도 맛있어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산마늘. 입안 가득 산마늘 특유의 향과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산마늘 장아찌도 빼놓을 수 없죠.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명이 장아찌의 특효를 가지고 있는 맛을 느끼죠. 이 어머니도 손꼽이 손맛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제가 명이장아찌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다른 거 장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진짜 꿀팁으로 전수해주신 것처럼 장필요 없이 이렇게 먹어도 풍미에 간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야, 산마늘에 고기와 마늘까지. 제대로 한 쌈 싸서 먹는 신진 리포터. 산마늘에다가 마늘까지 넣어서 먹으니까 저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너무 맵고 알싸한데 고기까지 맛이 풍미가 더해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 산마늘 최고. 봄 내음으로 가득한 이 계절, 인제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알싸한 산마늘 향기가 실려 있습니다. 향에 한번 반하고 맛에 두 번 반하는 인제 산마늘.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봄 기운 가득,
땅 기운 듬뿍 머금고 자랐습니다. 싱그러운 산마늘로 잃어버렸던 입맛과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명이나무를 산마늘이라고도 하는군요. 고기와 함께 즐기는 이 산마늘쌈,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도는데요. 요즘 같은 봄철에 이런 제철 채소, 그야말로 보약이 아닐까 싶어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